두 함수 fx와 g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곱하기 gx는 0이다. 자, 이거는 fx는 0 또는 gx는 0이겠죠. 자, fx는 0, a집합, b집합 대인데 대한 설명이 죠 옳은 것은 자 모든 실수 x 대입니다. a와 b는 모두 무한집합이다. 자, a가 만약에 a하고 b가 있어. a가 그 무한으로 갔을 때, 이거 유한돼도 상관없잖아. 그죠? 그 다음에 무한돼도 되고, 무한인데 뒤에 유한, 무한해도 이 전체 무한이 될 거라. 당연히 a와 b는 모두 유한집합이다. 저두 개는 안 맞죠? A가 유한집합이면 했죠. 만약 A가 유한이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기열로 이거 무한이 돼줘야지. 무한이 돼줘야 됩니다. 3번이 맞습니다. 그죠? 4번은 A가 무한이면 유한, 무한. 유한, 무한 되니까 안 되고. 그 다음에 A가 무한집합이 유한, 무한 두개다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아니겠죠. 자,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